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미국 기업들이 난리 났죠. 탈중국 하느라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중국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미국 기업, 즉, 중국이 아직도 올인하는 기업이 몇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 몰빵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텔이에요. 인텔이 완전히 프로 차이나 경량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조립을 하는데 12,000명을 고용하고, 인텔 전체 매출의 27%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해요. 근데 인텔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거의 초기 단계에 들어간 미국 기업입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1978년에 한 후에, 불과 몇년 후에 80년대 중반에 중국에 들어가고, 저 인텔 그 차이나의 홈페이지에 보면 중국의 30년 뿌리를 내린 인텔, 그러면서 인텔은 콜라보레이트 위드 차이나, 차이나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할 정도로 프로 차이나 기업이죠. 여기에 비해서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데도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텔을 베이징 정부 당국이 잘 해줘야 됩니까? 물먹여야 됩니까? 당연히 잘해줘야죠. 이 와중에 이렇게 프로 차이나 경량을 보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데, 근데 얼마 전에 외신에 난걸 보니까 중국 정부가 벅벅대는 바람에 54억 불 달러의 딜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그랬고 뉴욕 타임스지에 난 보도에 의하면 이게 지금 미국 비즈니스계에 아주 찬바람을 싹 날리고 있대요. 야, 차이나가 딱 이렇게 프로 차이나 경량을 보이는 인텔에까지 저렇게 물을 먹이면은 차이나의 foreign business environment는 굉장히 unfriendly하다. 뭐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우호적이지 않다고 아주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미국 기업이나 서방 기업에 주고 있는데, 그 사연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인텔의 CEO인 패트릭 게럴 싱어가 이스라엘의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M&A 하기로 합의하고 메모랜다 오브 언더스탠딩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글로벌 M&A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앤티 트러스트 레귤레이션의 OK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도메스틱 M&A하고 글로벌 M&A 차이가 뭐냐면, 도메스틱 M&A는 우리나라에서만 영업을 하는 A 기업하고 B 기업이 합치되는 한국 정부의 허가만 맞으면 되지만, 지금 타워 세미컨덕터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세 나라의 앤티 트러스트 레귤레이션의 OK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는 진작에 하라고 OK 사인을 주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거를 이렇게 붙잡고 막안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몇년 전에 그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하고 합의를 할 때는 18개월 내에 모든 관계 국가의 승인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18개월이 지난 8월 중순이었나 봅니다. 근데 결국 중국 정부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54억 불짜리 딜이 무산됐을 뿐만이 아니고, 이 타워 세미컨덕터에 3억 5천만 불어치의 페널티를 물었습니다. 이 데드라인까지 관계국 정부의 승인을 못 받으면 이렇게 이런 금액을 주기로 인텔이 약속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텔이 뭐 지금 당하고 열받고 난리가 났는데, 지난 봄에 패트릭 겔싱어 인텔 CEO가 중국을 달려갔습니다. 이 M&A에 중국 정부 허락을 좀 받으려고 그러면서 아주 중국 정부가 듣기 전에 립 서비스도 해줬습니다. 저 외신에 난걸 보면은 China still an important market for US chip giant Intel.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리 미국이 뭐 반도체 분야에서 차이나를 배신하지만, 인텔의 입장에서 보면 차이나는 아주 중요한 important market이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베이징이 듣기 좋은 소리 되지면 인텔 갤싱어 회장은 워싱턴에 대해서 많은 시그널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이징 정부 입장에서는 갤싱어가 굉장히 프로 차이나적인 행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갤싱어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산을 시켜버렸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차이나 입장에서는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합병하는 게 차이나의 국익에 부합하느냐 또는 국익하고 엇갈리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차이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은 어드밴스 디지털 칩을 맹길고 타워 세미컨덕터는 아날로그 칩을 맹긴데 약간 범용 반도체죠. 거기다가 더 지금 차이나를 봐서는 매력적인 게 이 타워 세미컨덕터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팹리스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흡수하고 중국에서 이런 뭐 파운드리 분야 기술 좀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칩이니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제재하고도 아무 관계없거든요. 진짜 확실히 차이나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건데 왜 차이나가 안 해주고 이런 참 어리석은 자충수를 돌느냐. 근데 외신에 의하면 이제 차이나가 열받으니까 작년 가을에 뭐 미국의 엑스퍼트 컨트롤하면서 차이나 뭐 후려치고 또 얼마 전에 인공지능 분야 투자 못하게 후려치고 그러니까 뭐 우리 차이나도 좀 반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뭐 지난 여름에 게르마늄 수출 통제하고 그러면서 아 이것도 인텔 미국 기업이니까 해주지 말자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이제 외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지가 좀 재미있는 분석을 했어요. 이 중국에 이제 상무부가 있고 국가시장 감독 관리 총국이 있나 봅니다. 이게 이제 엔티트러스트 레귤레이션 담당하는 부서인데 뉴욕타임스지의 그 보도에 의하면 아 그래도 중국의 상무성 관리들은 뭐 수출 수입 관계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외국 비즈니스면 외국 정부와 많이 협력을 했는데 인텔의 M&A를 담당하는 국가시장 감독 관리 총국은 순수한 국내 기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뭐 인텔 허락해 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크게 볼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근데 이 말이 제가 생각해도 약간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지금 베이징에는 경제 위기고 외국 자본의 탈중국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를 총괄하는 총사령탑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총사령탑이 있냐면 아까 말한 어떤 시장 감독 관리 총국하고 상무부하고 입장이 다르면 이거를 이렇게 어떤 게 중국의 국익인가를 이렇게 보고 쭉 중국의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런 걸 총괄하는 총사령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반증이 뭐냐면요. 패트릭 게얼싱어가 지난 봄에 베이징 갔을 때 한전 부주석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패트릭 싱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외신에 난 영어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Beijing has asked US chip maker Intel to establish base in China. 쉽게 말하면 베이징이 인텔한테 establish base니까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라고 그 요청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관계 부처는 당연히 인텔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철저히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신이나 미국 서방 기업들의 반응은 야 중국이 왜 이렇게 저렇게 헤매냐? 중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정책이 쭉 나가는데 이렇게 이 총사령탑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말로는 외국인 투자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렇게 물 먹이면 누가 중국에 투자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제가 생각해도 안 똑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게 좀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